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호주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이웃 호주 네이버 채널에 저는 더 디테일한 호주 정보를 알려드리는 더 거리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호주에 살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아름다운 대자연이에요. 아름다운 숲, 바다, 석양. 비가 온 뒤에는 쌍무지개를 흔하게 볼 수 있고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야생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을 매일 누리고 살지만 더 가깝게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면 바로 캠핑을 추천합니다. 근데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No.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초보들도 즐길 수 있는 캠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캠핑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캠닝이 여러분을 위한 쉬운 캠핑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힘들면 다음부터 캠핑 가기 싫어지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캠핑 사이트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캠닝 이를 위한 추천 첫 번째, 편의 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고른다. 호주의 캠핑장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업체명은 패스를 할게요. 자, 그중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고 근데 캠프 사이트에도 종류가 맞아요. 같은 캠핑장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는 초보 텐트 캠핑을 할 거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 사이트로 선택을 하세요. 캠프장에도 구역별로 번호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구역 안에 텐트를 치고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선 넘어가면 옆 캠퍼에게 실리겠죠? 그 다음 파워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파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스마트폰도 충전해야 되고 저녁에 라이트로 써야 한다면 충전을 해야 하니 파워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긴 파워선도 K땡땡에서 구매해주세요. 5m 이상이 좋아요. 집에 있다면 구매는 패스. 하지만 전기가 없는 곳도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텐트 사이트와 전기 유무, 날짜만 정하면 예약 완료 끝. 물론 비용도 지불하시고요. 참 쉽죠? 다음 슬기로운 캠핑을 위한 단계. 바로 장비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방법은 저렴하고 간단한 미니멀리즘 캠핑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텐트. 이거 없으면 캠핑 못하죠. 근데 막 고민되실 거예요. 무슨 텐트를 사지? 아직 캠핑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면 저렴이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친구 K땡땡 가서 인원수에 맞는 텐트를 구매하세요. 우리 캠닝이는 쉬운 캠핑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텐트는 K땡땡에서 구매해도 무난할 거예요. 제품의 질은 한 시즌 또는 두 번째 시즌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캠핑 의자와 캠핑 테이블을 구매를 해주세요. 이건 옵션이긴 한데 여유로운 캠핑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서 차 한 잔이나 책 또는 스마트폰 하기 등 자연에서 여유를 가지면 아마 캠핑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텐트 의자 테이블만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집에 있는 걸 들고 가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장비를 늘려보세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다음 캠핑장의 부대 시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캠핑장마다 다르니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부대 시설인 샤워장, 화장실, 공용 주방, 공용 세탁기 등은 웬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캠핑장이라면 다 있습니다. 캠핑의 꽃은 먹는 거죠? 캠닝이니까 공용 주방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팁! 슈퍼마켓에 파는 가벼운 칠라백 있죠? 이불 정도 하는 먹을 음식을 모두 여기에 담아서 내 거 표시나게 한 다음 공용 주방 냉장고 넣어서 보관해주세요. 음식은 캠핑장 근처의 슈퍼를 이용하면 아이스박스 없이도 캠핑이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텐트 사이트에 전기가 없다면 식사를 할 때 주방에서 전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샤워장과 화장실은 캠핑장에 여러 곳이 있어서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면도구는 사지 마시고 집에서 다 들고 가시면 되고요. 세탁실도 거의 이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외에도 캠핑장마다 다르지만 게임룸, 비디오룸, TV룸, 미니골프장, 트럼플린, 자전거 대여, 수영장,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는 곳도 있어요. 캠핑 당일에 캠핑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리셉션에 가서 예약 이름을 말하면 캠핑장 번호와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리고 붐 게이트가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보안 카드를 줄 거예요.
어떤 곳은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보안카드를 반환할 때 되돌려준답니다. 미니멀 캠핑이지만 있으면 편리한 물품 알려드릴게요. 망치는 텐트 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거예요. 없으면 화날지도 몰라요. 벌레 기피제, 모기향, 벌레 연고도 있으면 좋고요. 요가 매트는 잘 때 두툼하게 깔고 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캠미니를 위한 초보 캠핑 정리해볼게요. 캠핑 가고 싶은 장소 근처에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캠핑장을 예약하세요. K땡땡에 가서 텐트 의자 야외 테이블을 사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면 긴 파워선 구매하세요. 칠러백을 몇 개 준비하고 캠핑장 근처에 가서 쇼핑을 하세요.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공용 키친에 있는 냉장고에 장본 음식을 보관하세요. 예약한 사이트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근처 가볼만한 곳을 둘러보세요. 캠핑장이 내셔널파크 근처에 위치해 있다면 아름다운 숲속을 하이킹해도 정말 좋을 거예요. 만약에 바다 근처라면 낚시도 좋고요. 비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 그리고 지역마다 조그마한 마켓도 열릴 거예요. 시간과 날짜가 맞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곽 지역에는 유명한 와이너리도 많아요. 꼭 한번 가셔서 와인도 즐겨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호주를 즐기는 방법 중 캠니니를 위한 쉬운 캠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편이 보고 싶다면 알람과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편에서 다른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